1번부터 9번까지는 바로 더 못생긴 팀이 되고요. 아, 더 못생긴 팀. 그렇죠. 아. 그리고 12위부터 18위까지가 못생긴 팀. 여기 좋네, 이쪽이. 왜냐면 제가 제일 좋은데네요. 제일 좋은 거예요. 자리는 그렇지만 이곳에서는 예 여러분 더욱더 저 높은 자리일수록 더 큰 대우를 저희가 해드립니다. 혹시 고창석 씨는 몇 위 정도 예상하시나요? 김재동 옆에. 예, 김재동 옆에요. 이적 씨는요? 저는 한 15위 정도. 에이, 뻔뻔하네. 안 되세요. 서 있을까요? 김 씨는요? 아, 나 당당해. 아, 이쪽 보지 마요. 저쪽 봐요. 아, 자, 김 씨. 시야 여기는. 한 13위 정도. 13위 정도. 13위. 자, 지금 김범석 씨 몇 위 정도? 저는 그냥 여기 일어나면 돼요, 여기. 아, 싫어. 저는 그냥 여기 일어나면 돼요, 여기. 아, 싫어. 아, 일부러는 싫어. 누가 그러면 안 된다, 진짜. 우리도 김재동 씨 몇 위 정도 예상하시나요? 와. 상위권, 네. 상위권, 이, 이쪽, 그렇죠? 네. 혜동씨 몇 위 예상합니까? 본인은 몇 위예요? 저는 아까 저 인터뷰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쪽 보지 마세요. 저는 한 14위 정도. 딱이 아니야, 맞네. 한국하고서 인기야, 나 인기. 아무리 그래도 페스티벌에 딱이를 맞는다고요, 지금? 많이 조심해. 네. 근데 중요한 건 1위부터 9위는 아무도 없어요. 1위부터 9위까지는 전혀 지금 예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1위부터 9위까지 꽉꽉 찰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2012 제1회 멋진 서브 페스티벌. 페스티벌을 더욱더 화려하게 꾸며주실 오카 사절단. 페스티벌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페스티벌의 꽃 페스티벌 레이디가 있죠. 느낌 온다, 느낌아, 느낌아. 김태희, 김태희. 그래, 김태희 오랜만에 한번 보자. 오늘의 꽃 미모도 미모지만 싱어송라이터라는. 오! 어, 누구 있어, 누구 있어? 에이, 싱어송라이터입니다. 퇴년아, 김연아. 퇴년. 김연아. 우와, 김연아 씨. 이 세트 한 개. 아, 이선희 씨. 자, 지금부터 2012 무도 멋진 서 페스티벌 페스티벌 레이디를 소개합니다. 자, 이대용, 나이스. 누구야? 누구야? 뭐야? 음악이 나오는데? 어우! 어, 이 노래 누구 노래야? 중기 정도 나왔으면은 재영이. 아, 지금 중기가 나왔잖아요. 아, 장윤주 씨예요. 집중하세요. 노래 집중하세요. 내려와요. 참가자가 아니고 페스티벌 레이디예요. 아저 윤주 씨는 사실 여자 대표로는 장윤주 씨하고 그다음에 정인 씨 두 분이 꼭 좀 참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하겠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좀 어이가 없었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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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페스티벌과 정말 무관한 사람이고 저는 화장품 모델이에요. 네?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야. 기적 화장품이잖아. 기적 화장품. 예? 아, 기적 화장품. 기적 화장품이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 조금 더 이적 씨도 윤주 씨 잘 아시잖아요. 이런 옷 입으면 네. 아, 눈 뜰 데가 없다가 네. 아 이거 얼굴에 두면 되겠구나. 그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윤주 씨 민낯보면 되게 고향 생각나고. 자, 뭐 윤주 씨 네, 네. 다들 뭐 웃자고 하는 소리겠죠. 아, 그럼요. 페스티벌 레이디 장윤주 씨가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희, 저와 함께 지금부터 못생긴 팀과 더 못생긴 팀. 네, 팀 나누기 첫인상 결과 네.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다섯 분씩 호명을 해서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오실 분은 박명수 씨. 오! 오. 와, 네. 더 못생긴 팀이다. 정준하 씨. 네. 와, 예. 하림 씨. 네. 뭐 가라 가. 권호중 씨. 네. 노아야. 네, 다섯 분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오. 자, 우리 페스티벌 레이디 장윤주 씨가 호명을 하신 다섯 분 이제 공수 주시고요. 알 수가 없다. 아, 마음이 좀 놓이네요. 다섯 분 중 두 분은 두 표를 얻었고요. 그리고 세 분은 0표를 얻었습니다. 어?
표로 공동 8입니다. 더 못생긴 팀. 박명수! 오케이! 뭐 이렇게 반전이 있는 거 아니야? 없어요. 박명수 씨 얼굴 다시 붙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권은중 씨! 권은중 씨! 예! 권은중이야? 자세히 보면 못생겼다고 제가. 아니,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못생겼더라고. 내가 권은중 씨! 못생겼다. 하은 씨, 정규현 씨는 0표 공동 13입니다. 옆에서 보니까 콧구멍이 축하드립니다. 형은 부른 이유가 있으니까. 아니, 자, 일로 오세요, 윤주 씨. 예. 이거 음모예요. 이거 음모입니다. 제가 보기엔. 근데 사람이 점점 변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은 더 못생긴 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생긴 팀에라도 들어가고 싶다는 욕망이. 네, 사람이. 네. 첫 번째 벌써 발표를 했는데 벌써 지금 파란이 일어나고 있죠. 파란이 예. 그러나 아직 최종 투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여러분들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을 또 숨어요. 네, 다음은 이적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못생긴 팀이다. 더 못생긴 팀. 맹꽁이. 더 못생긴 팀. 다음 김 씨. 김 씨. 아, 여기 들어왔어. 어센데? 하하. 오케이. 어, 들어왔어. 여기. 아, 조정치. 오케이. 어, 조정치. 길. 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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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야, 오케이. 좋아. 야, 이거 모르겠다. 다섯 번 앞으로 좀 와주세요. 이분들도 더 못생긴 팀과 못생긴 팀으로 나뉘게 됩니다. 발표하겠습니다. 길, 이적, 또 왜 같이 묶여? 여기에 불려야 돼. 하하, 영표, 하하, 영표. 아야, 그렇지. 그렇지. 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조정진 씨, 김 씨. 세 표 공동입니다. 상위권의 랭크가 됐습니다. 박명수보다 높은 거예요. 자, 일단 초반 분위기 아직 여러분 첫인상입니다. 웃으세요. 예. 지금 시작이 일어날 수가 없다. 웃으세요. 예. 예. 어, 근데 이제 못생긴 팀은 몇 자리 안 남았네요. 여섯 자리가 빠졌어요. 야, 그렇죠. 세 명밖에 안 남았어. 자, 네. 자, 다음은 데프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정영돈. 정영돈 앞으로 나와주세요. 어? 네. 윤종신 씨. 오, 야, 너무 아사리 빠졌다. 김영철 씨. 좋아, 좋아, 좋아. 그리고. 그리고 유정 예상 저까지. 예, 아, 이렇게요? 다섯 네. 명 다 올라가. 여기 가야 되는 거예요. 좋아, 좋아, 좋아. 자, 그러면. 약간 좀 설렘이네. 정영돈. 야, 여기 가면 안 되겠다. 앞으로 나와. 앞으로 나와주세요. 어, 어떻게 나 여기 가면 안 돼. 자, 다음은. 울리면 안 돼. 김영철. 아. 김영철. 아, 나 울리면 안 돼. 여기가 아니야. 살았어. 여기 봤어. 살았어. 자, 살았어. 다음은. 자, 살았어. 다음은. 내가 이기더라. 윤종신. 내가 이기더라. 윤종신. 아, 잠깐만. 잠깐만. 야, 우리 고수한다. 오른쪽이네, 오른쪽. 우리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이 세 분은 공동? 12! 12! 야! 야, 웃으세요! 12! 12! 야! 야, 웃으세요! 야, 우리 12야, 12! 프로그램으로 없어져도 우리 사람 목소리 났어! 우리가 고현장 없이 일어났어! 해냈어! 해냈어! 자, 그리고 데프콘 3시 공동 4위 하셨습니다. 네. 아니, 4위요? 네. 네. 아니, 유준 씨 4위요? 네. 아슬아슬했다. 제가요? 야, 이거 아주. 아유. 와, 정말 이거는 지금 분명 지금. 네, 두 명이. 야, 너 자리가 없어, 4위. 자, 일단 제 자리 좀 맡아 두시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못생긴 팀.
팀 구성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탑3! 네? 아, 고창석, 김범수, 김정석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탑3 나왔어, 이제. 우예, 우예. 아, 여기까지. 충격 모으고 정신을 바꿔. 자, 상표도 없는 13위. 그런 눈에서 나를 보지 마. 어차피 지금 더 못생긴 팀으로 팀은 정해졌어요. 이 중에 누가 과연 첫인상 결과 저 1위 자리, 신의 자리에 오르느냐 하는 예,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김제동 씨를 대신해서 나온 송중기 씨. 누가 세 분 가운데 저 맨 위에 서실 것 같은지. 지금 너무 헷갈리는 게요. 네. 권호중 선배님이 저기 계시고. 그렇죠, 그렇죠. 이 안 가지요? 김영천 선배님이 아. 여기 계셔서. 없어. 사실요. 예. 제동 형이 잘 안 다물어요. 상위권일 줄 알았는데. 네, 네. 우리 저 고창석 씨는 어떻습니까? 누가 저 맨 위 자리 지금? 아, 근데 이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생각을 안 해보신 네. 거 아니잖아요. 김재동 씨, 김범수 씨는 누굴 것 같습니까? 아, 저는 차라리 어설프게 생기느니 네. 아, 저기 차라리 제가 올라가.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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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은 오~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나 이것은 첫인상 결과일 뿐이고요. 내일 아침 마지막으로 최종 투표가 하이라이트라는 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윤주 씨는 누굴 예상하시나요? 김범수 씨,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오늘 의상 때문에 네. 더 얼굴이 망쳐진 것 같아요. 디자이너 씨. 디자이너 씨. 자, 어쨌든 여러분 더 못생긴 팀 이제 탑3! 첫인상 탑3 중에 3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3위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예표도 아닌데 사표 어디 있어? 어떻게 사표는 주마예요? 자, 다시요. 총 네 표를 얻으셨습니다. 총 네 표! 열리겠다. 아, 내가 진짜 김범수, 김제동과 같은 탑3에 들을 거라고 나 정말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또 이렇게 권호중 씨 있으니까 숙타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약간 있는 것 같고. 이제 1위와 2위입니다. 1위와 2위! 참고로 김제동 씨와 범수 씨의 차이는 한 표 차이입니다. 오! 이야. 자, 과연 두 분 가운데 송중기를 누른 김범수야! 아, 진짜 이기고 싶다. 1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 7표를 얻은! 오! 남자는 명 중에! 김! 오! 김! 오! 김이야, 김이에요. 둘 다 김이야. 송이죠. 예, 김제동 씨. 아, 빨리 하세요. 예. 7표를 얻은! 김범수 축하드립니다. 김범수 축하드립니다. 범수야 축하해. 이거 안 하고 1위 안 해요. 이거 안 하고 이제 저희 이렇게 어설프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럼요. 자, 1위. 자, 1위가 직접. 저는 제가 예상을 못했어요, 사실은. 아니, 다 어설픈 쪽으로 가느니 그냥 오히려 제일 못생긴 게 제일 개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예. 만족하는 건 아니고 만족하기로 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 예. 자, 일단 예. 김범수 이쪽 우리가 같이 하셔야죠. 예. 아, 저거 못생겼다 진짜. 아, 정말 이게 진짜 어이가 없다. 보세요. 예. 아주 미트집이요. 김범수 오빠. 우리 같이 하셔야죠.